이것이 말로만 듣던 요셉 공동체란 곳이구려. 형빈. 그리고 아니, 효빈은 어디 가고 희빈이 왔어? 오늘 효빈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지라 효빈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큰 희빈이 왔사옵니다. 아주 크오. 아주 크오. 왔사옵니다. 그나저나 그대들과 함께 이 요셉 공동체에 오니 빈들을 처음 만났던 어느 멋진 날이 생각나는구려. 예, 전하. 전하와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전하가 저에게 처음으로 들려주셨던 성경 말씀.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셨더랬지요. 내가 좋아하는 시편 23편 말씀을 어찌 그리 잘 알고 계시오? 전하, 그리고 기억나십니까? 전하가 제가 즐겨 부리던 찬양말입니다.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알아보는 너의 영혼. 역시 이 희빈의 찬양을 들으니 마음이 아주 평안해집니다. 네, 그럼 기도 좀 하고 오겠어. 이 온누리교회 아주 예쁜 자매님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오늘 좀 늦나보. 아이, 농담이요. 살펴가시옵소서 전하. 경빈, 희빈, 너 뭐냐? 뭐가? 뭐냐고. 뭐가 뭐냐고. 야, 성경 말씀 가로채기 있냐? 없냐? 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 헐, 다윗인 줄. 야, 간신히 외웠잖아 나도. 아, 그러는 쥐는? 아, 때로는 너의. 헐, 권사님인 줄. 나 권사님 몸매 됐잖아. 야, 우리가 지금 싸울 때가 아니야. 왜? 야, 오늘 세신자 중에 명나라에서 왜? 공주가 나왔는데 저? 별명이 천사랜다. 지금 교회 오빠를 난리 났단다. 어, 대박. 어쩔. 어쩔. 경빈 TV. 맞냐? 잠시 조셨대. 졸았지. 얘들아, 양재기 목사님 알지? 알지. 아니 글쎄, 내가 나오는데 나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 있지? 나 좋아하나봐. 웬일이니? 야, 여기서 네 지나가는데 안 쳐다볼 사람들이 있을까? 야, 내가 여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도 너보다는 안 놀라울걸? 귀하다. 귀해. 그치, 내 미모가 좀 멋지긴 하지. 하나님이 날 한땀 한땀 만드셨으니까. 이러니 전화가 나만 예뻐하시지. 왜 이러셔? 네가 뭘 모르나 본데. 우리 전화는 날 위해서 직접 축복기도 해주셨거든. 야, 나는 우리 전화가 날 위해서 직접 중복기도 해주셨거든. 야, 전화가 나를 위해 직접 욕해주셨거든. 세상에서 듣도 못한 욕이었거든. 와. 야, 어? 너 교회에서 욕먹어 본 적 있냐? 아, 없지. 야, 갑자기 얘 부러워지는데? 얘들아, 부러워하지 마.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니까. 아니면 내가 너희들도 나처럼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줄까? 아, 야, 하지 마! 야, 하지 마! 어떻게 이리 신성한교회에서 소란을 떨고 있어. 그것이 아니오라. 예배 중에 말 못할 아픔이 있는지라. 아니, 어떻게 진짜 예배 중에 말 못할 아픔이 뭔지 알려드려요. 혼자 처음 교회에 와서 안 그래도 어색해 죽겠는데 목사님이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게 해드려요. 힐끔힐끔 쳐다보다가 눈 마주쳐서 축복합니다 하게 해드려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손들어 보세요 해서 살짝 손들었는데 일어나시죠 해서 일어났더니 카메라 클로즈업 되면서 다 눌렀어요 해서 God bless you 강하게 해드려요. 친구가 어느 멋진 날 가면 잘생긴 교회 오빠들 많다고 해서 왔는데 송중기 같은 교회 오빠 기대하고 왔다가 송영길 같은 교회 오빠 만나게 해드려요. 웬만큼 괜찮다 하는 교회 오빠는 다 임자 있게 해드려요. 어떻게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주의들 해주세요.
명나라 공주 다나미 실리. 네. 조선의 교회에 오니 어떻소? 네, 너무 마음에 듭니다. 특히 청년분들과 전도사님들이 너무 잘생겼습니다. 아? 어떡해. 얘 작정하고 배우자기도 들어가면, 어떡해. 안 그래도 청년들 부족한데 머리 깎고 절로 다닌다 그러면, 어떡해. 야, 배우자기도 하지 마. 조선 전합시오. 전하, 이렇게 요셉 공동체 어느 멋진 날 예배에 오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하, 교회에 오니 마음이 아주 평안해지고 넘치는 은혜가 있구려. 경비, 이 경비는 교회에 온 소감이 어떻소?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를 태초부터 계획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희빈, 희빈은 예? 교회에 온 소감이 어떻소? 나는 혼자가 아님을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느꼈사옵니다. 다나미 실리, 다나미 실리는 교회에 온 이유가 무엇이오? 아, 전하! 아, 말이 안 나왔어. 아, 다나미 실리는 이제 교회에 온 소감이 어떻소? 저도 오늘 교회에 와서 너무나 즐겁고 아주 멋진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을 꼭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힘들고 지칠 때에도 절대 힘들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포기, 그래. 네,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